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라북도 익산의 완곡리 유적입니다. 이곳은 현재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관심이 집중됐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궁궐에 가까운 큰 유적지가 있음이 밝혀졌고, 백제 후기, 그러니까 백제 무왕 때인데요. 그 무왕 때 이곳에 별도, 다시 말해서 당시 수도가 사비였는데 이 사비에 버금가는 별도의 수도가 있을 만큼 큰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들이 수년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정비된 곳에 이와 같이 완곡리 유적 전시관도 있어서 많은 발굴 성과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토된 여러 기와들과 유물들이 이와 같이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곡리 유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곡리 유적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완곡리 5층 석탑인데요. 이 5층 석탑이 지금 완곡리 유적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곡리 유적은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사적으로 지정됐고요. 현재 동서로는 약 240m, 남북으로 약 490m에 이르는 대규모 건물들이 그 구역 안에 배치가 되어 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 문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남쪽에 문이 세 개가 있어서 이세 개의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탑, 사찰이 있었고 이 사찰을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 왕궁에 버금가는, 궁궐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해석하기도 백제 사람들이, 또그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가 어떤 용도였고, 어떤 시설물이 있었고,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줬다면, 우리 후세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 유적지의 성격에 대해서 알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완곡리 유적지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5층 석탑이 늠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아주 날렵한, 그리고 경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의 많은 석탑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학술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런 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탑은 현재 백제 시대에 건립되었다는 말, 승인신라 시대에 건립되었다는 말,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건립되었다는 설, 고려 시대, 특히 고려 초기에 건립되었다는 설, 이렇게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뭐이 탑이 언제 건립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석탑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완곡리 유적을 대표하는 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이 석탑과 관련 기록이 추가적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이 석탑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양식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미술사적으로 언제 건립되었을 거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 석탑의 건립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이 석탑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지금 이 영상을 석탑은 1910년대부터 1인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와서 직접 조사를 했고요. 1938년도에 이 탑을 보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를 지나서 해방이 된 이후에 1965년도에 결국 우리 손에 의해서
해체 보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65년도에 해체가 됐을 때 바로 다리장치가 나왔습니다. 다리장치가 기단부 상대갑석 상면에서 다리장치가 나왔죠. 축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금동 한과 글자가 새겨진 금동과 그리고 대단한 대표적인 석탑이 우리 정림사지 석탑이나 우리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수포나 가구 수포, 외관, 겉모양과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이어받고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한눈에 봐도 그러한 모습들이 석탑이 굉장히 크다는 걸 구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석탑을 결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석탑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단부와 옥개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단부를 1층으로만 구성을 했죠. 그리고 하부의 배임부는 수법은 백제석탑에서 보이지만 기단부의 수법에서 하부에 놓인 돌, 그 다음에 돌을 결구한 수법 이런 것들은 백제석탑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상대각석에 위안의 어떤 높기랄지 치석수법이랄지 이런 것은 신라석탑과 유사한 기법을 그리고 각석 상면에 가까이서 보시면 이와 같이 마루부에 도들띠 문양으로 출되게 생겨나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도 국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게 바로 옥개석인데요. 옥개석 하부에 옥개 받침이 있는데 이 옥개 받침을 처리한 수법이 국제 스타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옥개석을 평화부 수평대게 해서 아주 평박하다고 하는데요. 아주 수평대게 해서 좌우로 길게 뺀 그래서 경쾌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아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평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평박한 옥개석의 치석 수법이 바로 대표적인 백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면에 그래서 수평되게 처리되고 동사지게 칠하는 점은 동사지게 되는데 수평되게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5층까지 쭉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석탑을 백제계 석탑 또는 백제 영향을 받은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각 첨화부 옥개석 탑각부 아래에 구멍이 있습니다. 풍탁을 다른 구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탁을 다른 기법도 백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석탑 같은 경우는 마치 풍탁을 다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풍탁을 다는 현재 남아있는 백제석탑은 확실한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런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석탑을 본따서 만든 그런 석탑들이 우리나라에 상당수 걸렸는데요. 그러한 석탑들을 찾을 때 백제의 부활을 꼽으면서 옛 백제죠. 오늘날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건립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왕궁리 석탑도 그러한 석탑 중에 하나로 추정하는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석탑은
웅장하면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러면서도 백제 스타일을 잘 구가한, 재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주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을 거고요. 최고의 장인이 이 석탑을 설계, 시공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크고 잘 만들어진 석탑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당시 이런 석탑을 만들었다는 게 당시 대단한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석탑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석탑이 백제시대나 또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여러가지 점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석탑은 백제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신라 석탑의 영향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시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라시대 석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석탑은 시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초기 이후로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가지 지석수법이랄지 석탑의 규모랄지 또 세부적인 가구수법 또는 돌과 돌을 짜맞춰진 그런 수법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떨어질수록 석탑의 규모가 작고 또 이렇게 웅장한 석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계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석탑은 아무리 빨라야 신라 말, 그러니까 통신라 말기나 또는 고려 초기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여러가지 정세, 다시 말해서 전국적인 상황, 그 시대 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 그 상황이요. 다시 말해서 9세기와 10세기, 뭐 이 시대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을 석탑이 연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제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이 석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지 앞으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야, 시각,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현재 저는 이 석탑을 신라 말 이후인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10세기 초반경, 10세기 초, 920년대, 30년대 이쯤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석탑이고요. 잘 우리가 보존을 해서 남겨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반드시 후세의 역사가들이 또는 후세 사람들이 그것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